로건이 이제 아까 유치원 보냈거든요. 저 병원 있을 동안 보내고 여기 사내려 왔어요. 맛있겠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이게 맛있다니까? 오빠 맛있다 그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스. 스프를, 그 차가운 스프를 줬어. 사내라에서 아침 먹으면 미국인 같아요. 내가 미국인 된것 같아. 좋은데? 코스트코 까먹고 또 한 가져갈 거. 17불 50. 17불 50. 캔 반납한 거 17불 50 있어요. 그거 175캔 그걸 먹었다는 캔 하나당 10센트거든요. 얼마나 먹은 거야? 이거 사러 왔어요. 4불 99. 오, 엄청 따뜻해. 이 비닐팩이 포장지가 바뀌었네. 포장지가 왠지 찝찝하긴 한데 진짜 오랜만에 사는 치킨스톡 8불 99. 집에 있지 않나? 없어. 이거 안 산 지 거의 3년 됐어. 뭔 소리. 제가 거의 3년 만에 처음 사는 거거든. 이걸로 치킨이랑 치킨스톡 넣어가지고 치킨 누들스 해먹을 거예요. 점심. 오늘 점심. 점심. 남편이 당근이랑 양파랑 닭고기 손질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릇에도 씻어놓고. 새 냄비 게시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물도 원래 소금이랑 후추 넣는데 지금 로건이도 같이 먹을 거라서 소금 후추는 나중에 하려고요. 어차피 익혀서 나온 거니까. 코스트코 로티서리 하면 진짜 초간단 너무 쉬워. 샐러리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장을 안 봐가지고. 짜잔. 너무 귀엽죠? 따뜻한 스프니까. 어, 왜 문 닫아요? 밖에서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어, 날씨 좋다. 날씨 괜찮아. 로건이는 지금 지하실에서 안 올라오겠대요. 책 집중하고 있어. 낙엽 치워야 돼. 낙엽과의 전쟁이 시작됐어. 빵. 낙엽 어쩔 건데. 잠들었어. 얼마나 고난 거야. 로건이 아파. 아파서 찍지 말라고도 말 안 하네. 오늘 점심은 이거 먹어볼게요. 아, 저녁. 그리고 받은 시래기도 조금만. 이거는 로건이 죽. 갑자기 왜 아픈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아침에 되게 생생했는데 열이 많아요. 지금 고열이에요 완전. 미역죽이 됐어.
아니 지금 자서 이따 깨면 먹여야겠어요. 아픈지 자꾸 자네. 밥 완전 잘 된대. 완전 잘 된 거. 오늘의 조촐한 밥상. 어? 누구 있겠어? 오겠어. 밥 먹을래? 맘만 먹을래? 누가 물 그려? 응? 먹을래? 먹을래? 응, 먹어, 이거. 먹을 거야? 물 줄게, 물. 물 마셔, 먼저. 비가 내렸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 내리고 있어. 먹으니까 아몬드만 빼고 다 뺐어. 안 빼. 안 뺐어. 안 뺐어. 하나도 안 뺐어. 엄마가 자꾸 넣어준다. 네, 점심도 초반이. 지금 아침 일찍인데 남편은 없고 엄청 어두워요. 이거 날씨가 무슨 저녁 같아요. 이거 저녁인데. 아침 알았어. 아침 간식 옥수수 왜 찍어줘? 아 같이 찍는 거야. 진짜 웃겨. 자기 핸드폰이라 자기 이름 같이 찍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겨? 이거 몰랐는데 여기 새 초코 드세요라고 써 있었어. 그냥 넣었는데. 이래서 레시피 꼭 읽어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날씨도 쌀쌀하고 시래기 된장국 끓이려고. 그래서 이따 무생채 비빔밥이랑 같이 맛있겠다. 뭐라고? 멸치 육수 까먹어서. 남편 점심 때 와서 놔두고 이따 오면 먹을 거예요. 로건이랑 한참 지하실에서 놀다가 이제 밥하러 올라갑니다. 엄마 밥하러 갈게요. 힘든 육아 너무 힘들어. 남편 왔어요. 에이 시끄러. 맛있지? 맛있지? 진짜 가을인가 봐. 너무 쌀쌀해.
어제 밤에 온수 매트 들고 잤어요. 이것이 바로 시골의 맛입니다. 미국 시골에서 먹는 시골의 맛. 이런 게 제일 좋아. 이게 바로 시골의 맛이죠. 이거 건강발상이야. 고추장이 필요 없어. 와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